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영상은 제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일본의 아이돌 그룹, 신인 아이돌 그룹인 108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시청할 영상이 108의 멤버가 출연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그때 가와사키 퍼포먼스 비디오 반응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으셨죠. XG의 사촌 같다고 제가 느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해주셨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대로 에이벡스에서 제작하는 그룹이었다 라는 게 알려졌죠. 제가 알고 있기로 XG도 ABX 산하 회사에서 제작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ABX는 남자 버전의 XG를 지금 조직하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다면 XG가 그동안 보여줬던 음악적인 바이브는 일본의 로컬 힙합이라고 전 느껴지진 않았어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힙합을 지향을 하려고 했었고, 그렇다면 108도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앞서 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컬 바이브, 로컬라이징 된 힙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왕 힙합 음악을 만든다면 본고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로컬라이징 된 힙합도 할 줄 알면서 인터내셔널 바이브를 보여줄 수 있는 힙합도 만들면 더욱더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108의 가와사키라는 비디오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부 영어 랩에다가 랩 플로우나 바이브 자체에서도 일본의 로컬라이징 된 힙합 그렇게 저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데뷔할 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음악을 갖고 올지에 대해서. 그도 그럴 것이 힙합을 지향하는 아이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바로 오늘 며칠 전에 공개한 또마라는 이 108의 멤버겠죠? 이분이 그 퍼렐의 워낙 유명 히트곡인 캐신 캐시아웃 비트에다가 이제 자신만의 벌스를 적어서 영상을 올렸어요. 원곡은 이제 퍼렐이 비트를 만들고 랩벌스는 21 Savage랑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했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퍼렐이 제 음악적인 우상이고, 저는 퍼렐이 더 넵튠즈 시절부터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캐신 캐시아웃 같은 비트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느꼈어요. 일반적인 힙합의 어떤 그런 비트의 질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분이 어떻게 표현을 할지가 전 너무 궁금해요. 아직 제가 이 영상을 안 봤거든요. 근데 가와사키에서 보여줬던 그들의 탤런트라면 뭔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던 뭔가 일본의 로컬라이징 된 힙합은 아니고 뭔가 국제적인 바이브가 있는 뭔가를 보여줄 가능성이 큰 거겠죠. 저는 이 그룹이 정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소우마라는 이분을 시작으로, 그렇다면 다른 이제 소속 멤버들의 영상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사실 힙합을 지향하는 아이돌들은 뭔가 이런 탤런트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래퍼들의 믹스테이프 앨범을 만드는 것처럼. 이건 뭐 XG도 그래왔고, 한국에서는 제가 최근에 기억하는 바는 베이비몬스터도 데뷔 전에 이제 랩 영상들, 랩 퍼포먼스 비디오들을 좀 올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전문적인 래퍼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은 실력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이번 시간에 108의 멤버의 소우마의 캐신 캐시아웃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Cashin, cash out, cashin, cash out. 오, 이게 원곡은 훅을 21 Savage가 치잖아요. 톤이 21 Savage랑 약간 이분도 비슷한 느낌이 있네. 가사가 재치도 있는데 꽤나 솔직해요. 제가 아이돌 그룹 래퍼한테 편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아이돌 그룹 래퍼들이 자신만의 벌스를 만들 때 뭔가 가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되게 많았거든요. 뭔가 슬랭을 쓰면 안 된다라든가,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돌려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은 꽤나 직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넣었네요. 오.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도 되게 좀 언급한 게 재밌다. 뭐 내 가족과 형제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이돌 래퍼가 돈 얘기하는 것도 좀 흥미로워요. 야, 제가 이건 뭐 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선 아이돌 그룹이 이랬었지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돌 그룹도 전문적인 래퍼들의 재능에 밀리지 않으려면 표현도 자유롭게 해야 되고 머니 스왁이라든가 자신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봐요. 좋네. 그러니까 가사를 보니까 일본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내용의 가사가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도. 오. 나쁘지 않네요. 괜찮은 재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뭐 평론가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음악들을 생각을 해보고 아티스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분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목소리 톤이 가벼워요. 현란한 플로우를 중시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영상의 러닝타임이 1분 30몇 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벌스에 자신의 실력을 압축해서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괜찮은 재능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은 그런 건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뭐 언더그라운드나 전문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이 아이돌 그룹에 있는 래퍼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디스했던 시절들도 있었거든요. 그 디스의 사유는 그들의 재능이 우리들보다 부족해 보인다. 근데 니네들도 추구하는 게 힙합이라서 기분이 나쁘다. 힙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니네가 왜 하는 것이냐 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는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들이 정말 실력적으로 비판을 받을 만한 소재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히려 언더그라운드 래퍼들보다 더 출중한 실력을 가진 래퍼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턴업으로 있는 힙합 아티스트들도 무시할 수 없는 아이돌 래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GD라든가 지코 같은 래퍼들이 무시를 할 수가 없죠. 너무 잘하니까. 특히 심지어 지코는 아직도 언더그라운드 래퍼들과 많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도 지코를 찾고 지코도 그들을 찾아요. 실력이 워낙 짱짱하니까. 지금 제가 소마의 이 벌스를 들었을 때 저는 꽤나 괜찮다. 신인 아이돌 그룹에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 전 상당히 좋고 가사가 솔직해서 좋았어요. 저급한 슬랭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아이돌 그룹의 컨셉상 좋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데뷔 전부터 꽤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힙합을 지향하는 아이돌 그룹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가사에 자유도를 주고 가사를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 목소리 톤은 21 Savage랑 초반엔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21 Savage의 플로우 스타일은 생각보다 되게 단조롭습니다. 물론 단순함의 미학이 또 랩의 미학 중에 하나지만 또 이분 같은 경우는 현란한 플로우를 많이 보여줬어요. 굉장히 날아다니는 듯한 마치 뭐 다람쥐가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바람돌이 소닉이 달려가는 그런 느낌? 좋았어요. 그리고 영어 랩과 일본어 랩을 섞어서 지금 하시는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매우 지향한다는 거 잘 알았습니다. 이분 이어서 다른 멤버들도 그러면은 이제 랩 퍼포먼스 영상이 올라올 거잖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에이벡스가 XG를 보고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런 영상이나 음악들을 통해서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조회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식 데뷔하기 전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200만이 넘었습니다. 이 어려운 곡을 가지고 이 멤버 한 명의 퍼포먼스가 200만이 넘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전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watch more videos.